안녕하세요. 사비 자연농원입니다. 지난 그 삽수 나눔을 지금에서야 지금 보내게 됐는데요. 사실 요즘에 너무 바빴어요.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좀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일좀 해야 돼서 지금에서야 보내는데, 지금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맨 좌측부터 블루베리입니다. 블루베리고요. 우선 이 식물 명칭부터 말씀드릴게요. 핑크 5대마리, 골드 라이더, 황금 좀 눈향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올리브, 그 다음에 썰프레아, 블루 아이스, 레드스타입니다. 골드콘, 블루 엔젤, 블루 에로우인데요.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. 그래서 이 촉감을 만져보면은 약간 그 블루 엔젤은 부드럽고요. 얘네 그 블루 에로우 같은 건 까칠까칠한 그 질감이 있습니다. 블루 엔젤, 블루 에로우. 우선 이걸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저는 이렇게 보내겠지만 이렇게 가지를 곁가지를 따주는 겁니다. 곁가지를 따줘서 이 사이즈로 해서 이 정도까지 묻어주면 돼요. 꽃꽂이를 이렇게 묻어주면 되는 겁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곁가지는 따주시고요. 이파리는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남겨서 이 정도까지 푹 꽃꽂이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이 삽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, 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저도 이제 삽목을 하면서 뿌리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정말 책도 보고 다른 사람 그 농가에 가서 그 사람 실패담이라든가 경험 그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, 아, 이게 정답이 없더라고요. 삽목은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렵고 또 그때그때 다른 게 삽목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. 우선 받고 나서 바로 꽃꽂이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. 오늘 배송하게 되면 내일 받게 될 텐데요.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다음 또 11월 11일 이번 달이죠. 그 나눔은 뭘로 할지 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더, 연구하고, 계속 노력하는 사비 자연농원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